네, 안녕하세요. 박영진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진짜 2, 3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카페에서 어떤 분이 아마 뭐 초보시겠죠. 예, 그래서 쉘은 뭐고 아웃레이어는 도대체 뭐냐, 예, 이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마 그런 질문을 올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웃레이어라는 거는요, 그 옷을 입는 순서, 예, 이, 예, 여기에 입각해서 예, 옷을 분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피부와 가까운 쪽에 입는 것을 베이스레이어라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온을 위해서, 추가 보온을 위해서 중간에 입는 것을, 예, 그게 이제 미들레이어가 되겠죠. 그리고 밖에 입는 옷을 총칭해서 예, 아웃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쉘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게 궁금하시겠죠. 요새 이제 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하드쉘, 뭐 소프트쉘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예. 고어텍스라는 것이 나와서 이제 등산 용품, 특히 등산 의류 시장에 획기적인 이제 바람을 일으키게 되죠. 예. 근데 이제 고어텍스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이렇게 좀 뻣뻣합니다. 예. 그리고 고어텍스는 방수가 되죠.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것을 워터프루프 자켓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즉 방수 자켓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워터프루프 자켓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등산에 쓰기 때문에 험한 지형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표면이 뻣뻣했죠. 예. 그런 워터프루프 자켓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또 몇몇 업체가 야 우리가 항상 방수 자켓을 입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 왜냐하면 방수 자켓은 대부분 아무리 그게 고어텍스라 그래도 땀을 내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정말 심하게 이렇게 그 어필을 한다든지 예 그러면 그 안쪽이 특히 비가 올 때 안쪽이 물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첫 번째 개선해 보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어떤 거였냐면 하드쉘 자켓은 보온 성능이 없어요. 보통 뭐 3레이어, 2레이어, 뭐 2.5레이어 이런 식의 그러니까 멤브레인, 이제 방수가 되는 멤브레인을 이제 두고 이렇게 그 양쪽에 또는 한쪽에 원단을 접착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세 겹이면 3레이어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겹이나 뭐 두 겹 반은 뭐냐면 안쪽에 이제 다시 멀칠합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2.5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류들이 땀이 안 나가고 예. 보온 성능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의 무리들이 새로운 개념의 옷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람이 조금 더 잘 통해라. 바람이란다. 공기가 예, 이런 방수 자켓보다는 좀 더 잘 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방수 자켓 대부분 뻣뻣하니까 부스러부스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게 만들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자켓 안에 추가로 보온 성능을 가지게 기모 같은 것들 안쪽에 붙여보자. 예. 그러니까 방수 자켓이 뻣뻣하고 딱딱한 그 자켓 대신에 이 자켓은 예, 부드럽고 약간의 보온 성능도 가지고 예, 보온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것도 있고 약간 있는 것도 있어요. 예, 어쨌든 예, 그리고 방수는 안 되지만은 어느 시간 동안 물은 잘 막아주고 예, 바람은 추운 바람은 찬 바람은 예,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만드는 자켓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이제 파워실드나 윈드스토퍼나 이런 그 원단으로 이제 만든 옷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소리 안 나고 부드럽죠. 예, 예를 들자면 이런 자켓들이죠. 이렇게 겉감이 부드럽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 자켓을 소프트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쉘이 나왔으니까 원래 워터프루프 자켓이라고 나왔던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딱딱하니까 하드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쉘과 하드쉘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총칭에서 그걸 쉘 자켓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우터로 입는 옷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소프트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드쉘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예.
이렇게. 이거는 인슐레이티드 자켓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보온 자켓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우터로, 아우터레이어로 입을 수 있는 옷이 된 겁니다. 그래서 쉘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아우터레이어의 일부고 그 쉘은 소프트쉘과 하드쉘로 나눠진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아우터레이어라는 것과 쉘과의 관계를 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